자, 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금씩 익어간다고요? 뉴스타트 오면 왕창 왕창 익어가요. 자. 자,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 뉴스타트는 결국은 기본 여건에 불과한 거고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 생명이다. 생명.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뉴 스타트가 생명인 줄 착각해. 물이 생명이다. 그렇게 착각하듯이.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영적 힘. 자, 그런데 이 영적 힘에는 정신적 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주는 그 힘을 막는 게 어느 신이 준다고? 잡신들이. 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 대결하고 있고, 정신과 잡신이 대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우리가 정신이라고 할 때, 이 정자가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아, 정자는 부드럽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성할 때, 정성껏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정자가 정신의 정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자에는 정성, 정성스러움, 그리고 아주, 부드러움, 전혀 까칠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리고 가장 현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은 잡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잡신을 선택하지 말고, 누굴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정신이란 것이 그렇게, 제가 그 정신이란 걸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과 잡신, 성령과 악령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 상효 씨가, 자, 누가 준 걸 선택했어요? 긍정적으로 살자. 예. 네. 그래서 승리한 사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당뇨병에 대해서 좀, 여러분 중에 당뇨로 오신 분이 계셔서 당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당뇨. 뇨는 뭐예요? 뇨. 소변이에요. 당.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 그게 당뇨병이에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는 당이 안 나와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단 거를 너무너무 많이 먹고 나면 당이 나와요. 왜 당이 나오느냐? 이 단 거를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피 속에 당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피 속에 당이 올라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피 속에 당이 올라가면 왜 좋지 않을까요? 피 속에 소금기가 염분이 올라가는 거나 당이 올라가는 거나 여러분이 음식을 아주 맵게 잡수시면 그 음식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을 캡사이신이라고 부릅니다. 캡사이신. 그래서 아주 맵게 먹으면 캡사이신 농도도 피 속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짜게 먹으면 염분도 올라가고 달게 먹으면 뭐예요? 네, 당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도 농도가 높아지고 염분도 농도가 높아지고 소금기도 많아지고 그리고 매운 거 그래서 달고 짜고 매운 거 이게 참 나빠요. 왜 나쁘냐? 왜 나쁘냐고 하면 이제 이 피에 그런 당이나 염분이나 캡사이신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 이런 물질이 너무 많이 녹아 있으면 여러분 피에 그 농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배추, 자 김장을 담근다. 그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왔다. 배추 싱싱한 배추는 빳빳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부러뜨리면 딱 하고 배추가 부러져요. 왜 그래요? 싱싱하다는 것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딱 부러져? 네,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배추 세포 안에 꽉 찼어. 그런데 소금물을 아주 진하게 타가지고 착착착착 뿌려주면 배추가 한 2, 3분 만에 어떻게 돼요? 빳빳하던 배추가 축 늘어져요. 축 늘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수분이 빠졌어요? 소금물을 뿌려줬으니까 수분이 빠져요. 소금물이 접촉을 하면 배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그 바깥에 있는 소금기를 더 녹이기 위해서 배추 세포 안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와서 소금하고 만나요. 그런 현상을 소위 삼투압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는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모세 혈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 혈관. 이 모세 혈관 제가 지금 모세 혈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모세 혈관을 아주 크게 하나 그리죠. 모세 혈관. 모세 혈관 벽에 세포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여기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세포 한 개를 더 그리면, 세포핵, 염색체,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세포.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게 있죠. 그렇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포를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엔진. 그 엔진은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기름이 어떻게 연소가 되죠, 타죠. 그래서 기름이 타면서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차가 굴러가도록 하는. 그 우리 세포도 엔진이죠. 왜? 세포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 중에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뉴스타트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그리고 지방 15%, 단백질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 제일 많아야 돼요, 사실은. 비율상.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근데 탄수화물에 있어서 가장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잘 연소가 되는 탄수화물이 그게 당분이에요. 이제 당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당분 중에 포도당이 제일 잘 타요. 포도당 말고 또 무슨 당이 있어요? 과당. 그 다음에 또 무슨 당이 있어요? 유당. 유당은 엄마 젖이나 우유에 약간 다짝지근한 그런 당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포도당, 과당은 과일에 있는데 특징은 아주 다짝지근해, 달콤해. 그런데 포도당은 과당처럼 달지는 않아요. 약간 덜 건해요. 그래서 포도당 맛이 무슨 맛이냐 하면 식혜 맛이야, 식혜. 아시겠죠? 그래서 식혜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식혜가 아주 부드러운 당 맛이죠. 그래서 그 포도당이 최고의 연료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세혈관 속에 있는 이거를 당분이라고 해서 이 당분이 모세혈관에 있던 당분이 이로 들어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예. 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안 피곤해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당분이 타서 에너지를 자꾸 생산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별로 안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수가 약 300개 내지 400개예요. 세포 한 개.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400개가 300개가 되고 300개가 200개가 되고 200개가 60개가 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맨날 피곤해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내는데? 에너지, 힘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힘을 생산해낼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 부족해. 그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맨날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다. 뭐를 좀 먹으면 기운이 날까? 뭐 먹는다고 기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기운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서 그래요. 왜 줄었을까? 운동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400개에서 300개로 250개, 200개, 150개, 100개 이렇게 쑥쑥 줄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운이 나려면 운동을 시작해야 돼. 그만큼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 그 말도 맞지만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꼭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네, 적은 사람.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당을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지를 못하니까 당이 어떻게 될까? 혈액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남아 돌아가는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 피가 남아 돌아가면, 당이 피 속에 남아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예, 문제가 복잡해져요. 모세혈관 속에 있는 피 속에 당이나 소금기가 많아지고 매운기, 캡사이신이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모세혈관도 이 모세혈관 벽에 모세혈관 세포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자, 근데 여기에 당이 많아지면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삼투압현상.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혈관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장 배추처럼 절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건강하려면 좀 싱겁게 먹어야 돼.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달게 먹으면 모세혈관이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이란 게 있죠. 그렇죠? 당뇨합병증이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냐 하면 눈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뭐가 망가진 것이 합병증이에요? 모세혈관이 망가진 거예요. 자, 왜 망가진지 알겠죠? 모세혈관이? 네.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이 모세혈관 세포들이 죽어버려, 절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짜게 먹는다는 거, 이거 참 나쁜 거예요. 특히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능하면 싱겁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무의음식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으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왜 눈에 합병증이 많이 올까요? 네, 눈에 뭐 눈을 들여다 보면 이 안으로 쭉 들여다 보면 망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막은 전부 모세혈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많이 손상돼 가지고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예, 네, 그거를 당뇨 합병증. 그 다음에 이제 눈 말고, 어디에 많이 오냐면, 이 콩팥에 많이 옵니다. 콩팥. 예. 콩팥도 여러분 들어가 보면 모세 혈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세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당이, 혈당이, 이 까만 점으로 찍어 놓은, 이 혈당이 너무 많으면, 모세혈관 벽을 망가뜨려가지고,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콩팥에서는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혈당을 어떻게, 예, 소변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그리고 자꾸 뭐가 땡기게 해요. 물을 자꾸 마시더라. 그래서 자꾸 피를 좀 묽게, 싱겁게 해주려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물을 자꾸 많이 마시고, 예, 그런 물 마셔도 목이 마르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자꾸 먹고 싶어요. 왜 먹고 싶을까? 예, 네, 당이 소변으로 자꾸 빠지니까. 세포로 당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세포는 당이 맨날 고파. 세포는 당이 부족해. 그래서 세포는 계속 당을 요구하는데, 당이 들어왔다 하면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병이. 그게 당뇨병이에요. 자, 이 당이 왜 이렇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이 당이 타야 돼? 그 왜 못 타느냐? 이제 여기 문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살펴보니까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문이 있어요. 시작하죠. 문이 쫙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아주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단 거 먹으면 뭐, 그냥, 그게 그냥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 탁, 이렇게 조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고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처럼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뭐 여러분이 당겨서 연다고 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열려요? 예, 네, 그 스위치를 탁 누르면 열려요. 그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요 스위치를 유전자 스위치는 그 노란색 물질이 가서 탁 누르면 유전자가 탁 꺼지듯이 여기에 스위치는 여러분의 췌장에서 뭐를 생산해요?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인슐린. 자, 인슐린을 생산해서 이 인슐린이 가서 딱 누르면 문이 딱 열려요. 참 멋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 딱 열렸다 하면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쫙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동작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딱 들어가면 여기서 스파크가 와요. 이렇게 스파크.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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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자동차 꼭 같아. 예. 네. 자동차도 시동을 탁 걸면, 요즘은 눌러주면 되죠. 눌러주면, 브럼! 하고 시동 걸려. 그거는 엔진에서, 엔진에 와 있는 뭐가 탄다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크는 빨간색으로, 이거는 우리가 감동받을 때, 아, 그렇구나. 아, 박수. 생기가 넘칠 때 스파크가 제일 많이 와요. 이야! 그러니까 스파크가 안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가 막힌 사람들. 그 기가 막히는 사람들이란 말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스파크가 부족해. 그래서 막 대충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이 스파크가 막혀. 기가 막힌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것도 당뇨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당이 안 타니까 이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당이, 우리가 먹은 당은 피 속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당의 농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콩팥에서는 어떻게 내보내 그런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당뇨병에 걸려. 자,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는 그 상황은 첫째, 운동 부족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에요. 운동 부족이 되면 첫째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어떻게 자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 부족에다가 뭐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스트레스를 자꾸 계속 받고 있으면 안 돼. 그때, 아,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잡신들이, 악령들이 내 마음 속에 넣어주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악령이에요. 근데 그 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거를 악령은 스트레스를 주고 나는 그 악령이 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악령이 주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 거부하세요. 거부. 예. 거부하.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배구 선수가 돼야 된다. 배구 경기가 어떻게 해요? 예. 상대방에서 내 쪽으로 어떻게 볼을 딱 쳐서 내가 그거를 뭐요? 안 받아치면은 내가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점프, 스파이크 먹어라. 그러면 상대방이 이쪽에서는 뭐요? 아,
안 먹겠다. 너나 먹어라. 이제 이 스트레스. 그래서 배구 선수 악령이 배구볼을 딱 쳐서 내 코트에 들어오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악착같이 안 먹어 안 받아 스트레스. 이렇게 해야 돼. 뉴스타트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거부해야 돼. 그리고 뭐를 선택하라? 정신님을 선택하라.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야, 참. 그래서 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세요.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선택에 따라서. 예. 그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악착같이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배구공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돼.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취미야. 그래서 이제 요즘 따라서 편안하게 잘 나가고 있는 친구한테 쓸데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래. 그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 여자 친구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다가 이제 갈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친구가 남자하고 갈라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아물어가면서 조용해지고 좀 평화로워진다 싶으면 그 여자 친구가 괜히 쓸데없이 전화를 해. 요즘 어떻게 지냈니? 했으면서. 근데 그 남자가 상구라고 그럽시다. 그럼 그 여자친구, 그 자기 여자, 그 상구하고 갈라진 여자친구 보고 뭐라 그러게? 나 오늘 시내 나갔다가 상구 봤다? 그 뭐 하려고 그래요? 너 스트레스 좀 받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상고하고 헤어진 그 여자친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상고 얘기 나한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거부를 해야 돼. 그 얘기 난 듣고 싶지 않아. 나 그리고 지금 좀 바빠. 끊어. 그리고 거부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또 어떤 여자냐 하면 요즘 스트레스가 이제 상고하고 헤어진 이후로 좀 마음에 정리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있으니까 괜히 또 스트레스를 또 어디서 새로 받고 싶어. 그래서 어디 뭐라 그러게. 그래 뭐 상고하고 뭐 얘기 나눠봤어?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뭐 조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상구가 내 얘기 안 하든 뭐 얘기를 조금 했지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스트레스 달래는 거야. 여러분,
제발 뉴 스타트를 시작했으면 그런 행동은 스트레스. 그거는 뭐 얘기해봐야 내가 스트레스밖에 받을 거 없다 싶으면 뭐예요? 딱 거절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는 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끼 삼국 새끼가 뭐라 그랬다. 제발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주고 싶기도 하고 또 받고 싶기도 한 모양이에요. 네. 여자들은 이 대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받아도 대화를 하고 싶어. 참, 그건 나쁜 버릇이에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만 할 것. 아시겠죠?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양할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서 이 문이 열리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당뇨병 환자는 왜 당뇨병 환자냐 하면 이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문이. 네. 그래서 왜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이 피 속에 점점 더 뭐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냐 당뇨병 환자는 하고 보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이 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데 당뇨병 환자의 세포에 이 문이 안 열리는 이유는 아마도 췌장에서 뭐가 인슐린을 잘 충분히 생산을 못 해내서 문이 안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당뇨병에 걸린 당뇨병 환자라도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리지? 이거 이상해.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제 설명이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이 초인종을 계속 눌러줘도 문이 안 열리는 병이 당뇨병이야. 그러면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요? 초인종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인슐린이 가서 그 초인종을 눌러줘도 문이 안 열리면 초인종이 문제지. 초인종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일까? 초인종이 둔해졌어. 문제는 이겁니다. 왜 둔해졌을까? 이거를 또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둔해졌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 초인종에 덮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개가.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예민할까 둔할까? 둔하지. 그래서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더 어떻게 많이 놔줘야만 그제서야 찔끔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원인은 이 초인종이 둔해진 원인은 여기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덮개가 어디서 왔냐 하고 보니까 이 세포가 덮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놓은 거야. 여러분, 덮개로 덮어놨다는 말은 사용을 자주 한다는 말입니까? 당분간 사용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사용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는 그 초인종에 덮개가 덮여 있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초인종을 잘 사용하지를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초인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문을 자주 여는 사람일까 안 여는 사람일까? 자주 안 여는 사람이야. 문 열 일이 없으면 초인종 사용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을 열면 당분이 들어가서 이 스파크 생기가 와서 뭐를 생산한다고요? 네?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렇죠? 전기를 생산해. 네.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다. 네.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데, 네. 에너지를 생산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문을 잘 안 여는 사람이고, 문을 잘 안 여는 사람이 사람의 초인종이 덮개로 뭐야? 덮여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생산을 안 하려면 문을 안 열면 돼. 그렇죠? 문 맨날 닫아놓으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네. 에너지 생산이 필요 없는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야. 네. 운동 기껏 했다 하는 게 고스톱이야. 근데 요즘 뭐 테레비하고 고스톱 하더라고. 응. 운동 요거밖에 안 해요. 응. 이러면 여러분 당뇨병 걸리게 돼 있어. 운동을 안 해. 응. 그렇죠? 그래서 운동 부족. 그러면 운동이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어들고, 응.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도 잘 태우지도 못하고, 응. 거기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도 안 들어오고, 응. 이게 엉망이야. 그래서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자, 여기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생기가 와서 이걸 태워야 되는데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탈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타요. 산소. 산소가 있어야 타지.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숨쉬고 있죠. 뭐 하려고 숨쉬고 있어요? 산소를 받아들이려고 숨쉬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계속 당분을 태우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 못 쉬도록 목을 콱 졸르면 어떻게 돼요? 5분만 탁 졸르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무리 이게 문이 잘 열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못 태우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도록 사는 방법이 뭐게? 그건 좀 운동 안 하는 것도 들어갔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운동할 때 이렇게 심호흡,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심호흡. 그래서 아침에 단 30분이라도 그렇게 스트레칭을 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여러분 벌써 한 지금 이제 4일째, 5일째 해보니까 몸 컨디션이 다르죠. 그렇죠. 왜 자꾸 달라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근육 속에 예, 모세혈관망이 자꾸 더 늘어난다고. 예, 그러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예, 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러면서 이 근육 세포에서 당분이 빨리빨리 타요. 왜? 모세혈관이 산소를 잘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당뇨는 그냥 좋아지게 돼요. 이따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동부 그 다음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자, 산소 공급은 여러분의 피 속에 있는 뭐가 산소 공급을 한다고요? 적혈구. 그렇죠? 이 적혈구. 여기에 산소가 들어있어. 산소. 자,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에 안 되면 문이 안 열려요. 왜? 문 열려서 당분을 받아들여 봐야 타, 안 타? 산소 없이는 안 타니까.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될까? 간단합니다. 삼겹살. 기름기 많은 음식. 이걸 먹으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 모세혈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적혈구는 피가 맑기 때문에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리지 않아서 어떻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서 혈관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먹고 나서 한 20분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 피가 끈적끈적, 기름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도 끈적거리고 서로 어떻게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이 적혈구, 적혈구가 한 열 몇 개 붙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혈관 속에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은 세포에다가 산소 공급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 예, 고지방 식사, 고지방식. 그래서 지금 너무 튀긴 음식이 많고, 뭐 튀긴 거 조금씩 뭐 그건 조금씩 가끔은 먹을 수 있지만은 요즘 막 속초에 튀긴 거 유명한 거 있죠. 춘천에 가도 유명한 거. 닭강정. 이제 그런 튀긴 거를 너무 안 입고, 뭐, 새우 튀김, 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갈비, 뭐, 기름기 많은, 마블링이 아주 잘 된, 그 마블링이, 그렇게 마블링 시킨 고기는요, 되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그 몸에 안 좋아. 왜? 마블링이랑 여기 허연 게 이렇게 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그것도 기름기야. 그래서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제일 나쁜 게 이제 삼겹살이지.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고기 못 얻어 먹었어요.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기 못 얻어 먹었어. 그래서 대학 때 서울 와가지고 그때 종로 2강가에 한일관이라는 식당이 생겼어. 그 한일관 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 그때. 와, 그 한일관에서 불고기 구워서, 먹으면. 네. 그때는 워낙 못 먹었기 때문에 그 한 번씩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매일 뭐 거의 매일 먹다시피 이렇게 되면 피 속에 지방이,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서 저렇게 되니까 세포에 산소 공급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문 안 엽니다. 네. 산소 없이 당이 자꾸 세포 속으로 들어와봐야 안 타니까 문 안 열어요. 네. 그렇게 돼도 이 덮개가 딱 덮어버려요. 스위치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병의 원인은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당뇨병은 약으로는 안 나요. 맨날 약 먹으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고지방식하고 낫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혈압도 저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살면서 혈압약 먹어봐도 고혈압이, 혈압 조절은 돼도 혈압이 치유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죽을 때쯤 되면 혈압이 낮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얘기는 아무리 약 먹어도 죽을 때까지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뇨병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원인을
멋들어지게 제거해버리면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고지방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단 한마디로 어떻게 끝내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뉴스타트 하면은 끝내줍니다. 그렇죠?